저는 조금 이게 의외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블랙핑크 멤버들이 모두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이잖아요. 근데 지수님은 디올 앰버서더인데 평소에는 뮤직비디오에서 디올 제품을 굉장히 많이 착용하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디올 제품을 안 입고 지방시 제품을 입었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규앨범 2집 타이틀곡 셧다운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들 뮤직비디오는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노래 들을 때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서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파가니니의 클래식 넘버 라캄파넬라를 샘플링했다고 합니다. 클래식과 힙합의 조화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세련되게 들렸는데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세련된 스타일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블랙핑크 멤버들이 셧다운에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착장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뮤직비디오가 시작이 되면서 리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리사님은 또 셀린의 앰버서더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착장 장은 셀린을 착용했습니다. 쓰고 계신 모자도 셀린, 입고 계신 자켓도 셀린, 신고 계신 신발도 마찬가지로 셀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멋진 개와 함께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입고 있는 코트는 이번 시즌 아미 신상 코트이더라고요. 이번 FW 제품이지만 아직 발매는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 아직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계신 신발은 잘 보이진 않지만 아웃솔과 이 스티치 컬러를 봤을 때 닥터 마틴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주얼리를 차고 나오는데 리사님이 또 불가리 앰버서더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불가리 제품 말고 이 브랜드 제품을 많이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입고 계신 티셔츠는 포니스톤이라는 브랜드고요. 리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포니스톤 제품을 많이 착용하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또 굉장히 블링블링한 걸 이제 손수건처럼 걸치고 계시는데 요거는 파코라반 23SS 제품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신발도 마찬가지로 셀린 제품을 신은 것 같고 또 여기서 아까 요 액세서리는 마찬가지로 이 브랜드 제품을 착용했고 그리고 요 반지 잘 보이진 않지만 불가리의 세르펜티 모델인 것 같아요. 또 리사님이 불가리 앰버서더이기 때문에 매번 불가리의 다양한 제품을 많이 착용하고 나왔는데 이번 뮤비에서는 불가리 제품은 요 세르펜티 반지만 착용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켓은 저도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알레산드라 리치라는 패딩이더라고요. 근데 이 똑같은 제품은 제가 찾진 못했는데 비슷한 제품으로는 현재 이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고 있는 신발은 팀버랜드 부츠를 착용했고 그리고 이 데님 스커트도 마찬가지로 포니스톤 제품을 착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니님이 등장을 합니다. 제니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옷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주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신고 있는 신발은 이 제품을 착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샤넬 하면 제니, 제니 하면 샤넬이잖아요. 제니님이 또 여기 머리에 예쁜 꽃을 달고 계시는데 샤넬 카멜리아 제품을 착용했는데 이게 헤어핀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브로치로 나온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근 제품은 아니고 꽤 예전에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착장이 가장 멋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굉장히 언밸런스한데 또 제니님은 굉장히 힙하게 잘 소화를 하셨어요. 그냥 옷만 봤을 때는 여름이야. 근데 요 신발이랑 모자를 보면은 또 겨울이에요. 근데 또 제니님이 굉장히 또 소화 능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힙하게 잘 소화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입고 계신 상의는 야구팀 유니폼 같은데 블랙핑크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또 리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베이스볼 유니폼을 리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서스펜더에 샤넬의 CC 로고가 살짝 보이네요. 자, 그리고 모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샤넬의 브로치를 달고 나왔는데, 이거는 샤넬 제품인지 또 브로치만 단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다른 모자에다가 브로치만 이렇게 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세트가 바뀝니다. 세트도 블랙이고, 제니님의 의상도 블랙으로 바뀌었는데,
올블랙 스타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고 있는 신발은 M부식 부츠를 신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예쁜 꽃을 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샤넬의 카멜리아 브로치를 달았고 자켓은 장폴 고티의 자켓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도 아까 리사님이 입었던 브랜드인데요. 포니스톤 티셔츠를 착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제님입니다. 로제님이 입고 있는 코트는 발렌시아가 코트를 착용했고요. 여기서 반지가 살짝 보이는데 이 반지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이 반지는 크로마츠 플로럴 링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에 이렇게 넥 워머를 한 거 볼 수 있는데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굉장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셀럽분들이 넥 워머를 착용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로제님이 멋진 차를 타고 등장을 하는데 이 차는 굉장히 또 고가의 슈퍼카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로제님 하면은 티파니죠. 다른 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반지는 티파니 반지를 착용했고요. 이 레더 자켓은 이티스 레더 자켓인데 23SS 제품이더라고요. 아직 발매하지 않은 23SS 레더 자켓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발은 닥터마틴 제품을 착용했고요. 아, 이 레더 자켓은 제가 진짜 엄청 찾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비대칭으로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오버사이즈 레더 자켓이 베트멍이나 발렌시아가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비대칭 디테일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십자가 펜던트 목걸이 두 개를 착용했습니다. 이 두 제품은 모두 크로마츠 제품을 착용했고 이 레더 치마는 돌스킬이라는 제품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은 마찬가지로 닥터마틴 제품을 신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님입니다. 저는 조금 이게 의외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블랙핑크 멤버들이 모두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이잖아요. 근데 지수님은 디올 앰버서더인데 평소에는 뮤직비디오에서 디올 제품을 굉장히 많이 착용하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디올 제품을 안 입고 지방시 제품을 입었더라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인데 지금 현재 디올의 남성 크리에이터가 킴존스잖아요. 근데 킴존스랑 지금 지방시의 크리에이터 매튜 윌리엄스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또 매튜의 시그니처 아이템 중에 롤러코스터 버클이 있는데 디올에서 매튜가 디자인 참여를 해서 롤러코스터 버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디올과 지방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지방시 제품을 입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블랙핑크 하면은 아디다스죠. 여기서 또 지수님이 멋진 아디다스 제품을 입었는데 근데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좀 해체주의적인 아이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빈티지 아디다스 제품을 리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수님이 여기서 입고 있는 상의는 돌체앤가바나 제품을 착용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블랙핑크 멤버들의 셧다운 뮤직비디오 패션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노래가 좋아서 기도 즐거웠지만 역시나 블랙핑크답게 세트장 스케일과 화려한 소품들 그리고 블랙핑크 멤버들의 의상들 덕분에 눈도 굉장히 즐거웠던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된 노래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 노래도 한번 컨텐츠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